안녕하세요. 오늘은 7단계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좋은 것입니다. 만일 축구 경기를 하는데 규칙이 없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기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기 힘들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이 살아가는데 법은 좋은 것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서로 불편한 것입니다. 법은 사람에게 이로운 것이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며 자유함을 보장해 주는 것이지 구속과 압박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법은 어떤 한계를 정해서 사람이 살수 있게 하며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법을 안 지키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것이지만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법을 주셨으니 그 법이 바로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42절을 보면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너희로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법칙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므로 하나님의 법, 곧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법칙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법칙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법칙을 통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십니다. 만물뿐 아니라 사람 사이,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질서와 생명력을 주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법칙이 맞으면 존재 이상이 없으나 안 맞으면 이상이 생기고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곧 죽는다는 말입니다. 7단계 법칙의 첫 번째 법칙이 광물계입니다. 강물계에는 광맥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아야만 광물이 존재합니다. 금, 은 등의 강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12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원소인 탄소라도 조건에 따라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흑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물은 아무 곳에서나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맞는 광맥에서만 존재합니다. 광맥이라는 조건에 맞지 않으면 광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계입니다. 물질계는 물리라는 법칙이 있어서 각종 물질이 존재합니다. 소립자는 소립자의 존재 법칙이 있고, 원자는 원자의 존재 법칙이 존재하며, 분자는 분자의 존재 법칙이 있습니다. 안 맞으면 그 구조가 파괴되고 썩게 되어 없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생물계입니다. 생물계는 생리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생장의 법칙과 생식의 법칙 등 모든 생물은 나름대로 생명의 법칙이 있습니다. 인간의 육계도 생리 법칙에 따릅니다. 모든 생물은 이처럼 생리에 맞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며 안 맞으면 죽게 됩니다. 네 번째는 지질계입니다. 땅에는 지리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지리라는 법칙에 의해 기후, 생물, 토지, 물 등의 상태가 살기 좋게 스스로 조정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지리가 안 맞으면 화산, 지진 등의 지각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우주계입니다. 우주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인력의 작용, 구심력, 원심력. 이것으로 충돌 없이 우주 전체가 균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안 맞으면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인간계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심리가 있으니 심리가 안 맞으면 친구 사이, 애인 사이, 부모 형제 사이라도 돌아서고 갈라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인간 관계입니다. 시편 119편 1절을 보면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시편 119편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진리라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이 진리가 안 맞으면 인간은 죽게 됩니다. 온전한 진리를 깨달은 자는 자유함을 얻지만 진리가 안 맞으면 하나님과의 수수관계가 끊어지니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과 올바르게 소통을 해야 합니다. 에스겔 18장 4절을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아담과 하와 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영혼이 죽었습니다. 육신은 930세까지 살았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죽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란 그 시대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아담 때에는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 진리였고 노아 때는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이 진리였으며 요나 때에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진리로 인간을 다스려 오셨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진리를 듣고 깨달으면 자유함을 얻게 되고 모든 문제를 풀게 됩니다. 결국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 자기 생명을 구원받는 것이 제일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대 진리를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온전한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여 먼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